웬일이야. 잘가. 잘 있어. 야, 벌써 헤어지려. 그러니까. 안녕. 헤어지 그래. 좀 즐거워 보인다. 아, 어서. 이렇게 저의 육방이와는 안녕입니다. 안녕. 너 때문에 잘 지냈어. 선물 받았어. 선물. 선물. 아, 진짜 우리. 진짜 저 큰 차를 우리 아무리. 그러니까. 너네 전부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우리 며칠이었지? 10일이었나? 10일. 10일을 다녔어. 10일 끝났어? 그러니까 진짜 빠르다. 순식간인데 진짜. 10일에 여행이 끝나고 이제 북섬으로 갑니다. 지금 차도 렌트가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숙소도 렌트가 안 돼. 오로지 비행기만 예매를 했습니다. 과연 또 북섬의 여행은 어떨지. 고생했어요. 운전한다고. 진짜 오늘 너무 졸렸다. 사실 조금 졸았어. 그러니까 너의 누가 언니 졸면 안. 옆에 사람 있는데 그래서 바로 해야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아줌마가. 고생했습니다. 진짜 오늘 시간 못 맞춘 줄 알고. 근데 좀 앞으로 좀 가. 가지. 진짜 웃기네. 난 앞으로 봐도 작아 너무. 아이씨 드나. 아 드나. 씨. 갈게. 이게 무슨 일이야? 잘 있어. 잘 살아서. 그래 이따 보자. 잘가. 잘 있어. 야, 벌써 헤어지려. 그니까. 안녕. 헤어지 그래. 좀 즐거워 보인다. 아 어서. 안녕. 지금 렌트카만 몇 시간 동안 알아보다가 결국엔 진짜 썩은 차를 $800나 주고 예약했습니다. 아. 이 괜찮은 차를 찾아도 결제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에휴. 아무튼 고생고생하고. 역시 계획은 사람은 잡아야 됩니다. 사람은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이제 이번에 많이 느꼈어. 그러니까. 아유. 그래야 몸고생 안 하고 돈 안 씁니다. 맞아. 진짜 계획 짜기 싫으면 돈을 쓰던지. 돈이 많으면 계획을 안 짰는데. 우리는 돈도 없으면서 계획을 안 짜려고 했대. 아휴. 아무튼 큰 교훈 얻고 지금 렌터카에 셔틀버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를 받았는데요. 너무 저희의 그게 자원이 됐네요. 와우. 이렇게 작은 탄지 몰랐는데. 오늘은 햄버거입니다. 진짜 여행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너 분위기도 너무 달라져. 그러니까. 완전 다른 나라인 것 같아. 비행기 타고서. 아무튼 확실히 여기도 물가가 너무 비싸. 남성 길게 여행하는 거 진짜 잘 하는 것 같아. 진짜. 2차라도 주신 게 너무 감사하네 진짜. 와 2차도 못 구할 뻔했네. 저 배낭 메고 버스 타고 다닐 뻔했네. 그러니까 그 생고생하는 것까지 생각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진짜. 작은 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 이제 감지덕지다 진짜. 진짜 2차 이름 뭘로 지을 거예요? 2차는 내가 지을 거야. 아 제발 입에 좀 착착 달라고. 땡큐로 할까 땡큐. 아 미안. 아 감사니까 진짜. 어 아 그러면 그걸로 하자. 작은 고추가 매우니까 고추. 우리 고추. 고추 탁 달라붙는다. 좋네. 고추야. 아 왜죠? 우리 치야. 우리 오늘 5일 동안 잘 부탁해. 5불짜리 쌈마이 숙소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와 엄청 어두운데 이런 숲속에 집이 있을지. 제가
그냥 그 야생동물도 완전 왔다 갔다 오리고 한번 지낼 뻔했어. 칠 뻔했어. 살려줬습니다. 근데 대저택이야. 이건 뭐야? 문 열어놨네. 여기 이렇게 창고를 개조해서 집을 만들었나봐요. 여기 차고인데 TV도 없고 소파도 없고 문도 부자 같아. 어, 문도 부자 같대요. 진짜 지금 저기 정원 장난 아니야. 그니까 아침에 진짜 그래. 응. 액자도 좋은데 깔끔한데? 그거 완전 괜찮은데? 그치. 여기는 에어비를 빌렸고요. 닭이 있네요. 완전 인도 부잣집인 것 같습니다. 집이 엄청 크고 저희는 저 차고 안에 있는 집에서 잤어요. 차고 안에 있는 방에서 잤어요. 어서 와. 우리 집 어때? 아, 너가 이 집 주인이었어? 응, 우리 집 어때? 인도에 인도의 첩이었구나. 좀 크지 우리 집이. 어서 먹어. 라면 내가 시켜야겠어. 한국 음식을 참 좋아하는구나. 맛있겠다. 아. 너무 맛있나. 숙소에서 자는 게 좀 괜찮다. 그렇지. 진짜네. 애원하다 아주 그냥. 숙소가 좋긴 좋네. 돈이죠. 이렇게 또 푹 쉬어줘야지. 그래. 남섬에서 고생했으니까. 그러니까. 남섬에서 저렴하게 지내서. 저희 와이모토 동굴로 민디뿌리 보러 갑니다. 여우라. 오늘 전 글로우만 보고 왔어요. 이긴 대박. 진짜 와다다다다다. 진짜. 이거보다 더 많이 붙어 있었어. 진짜. 더 붙어 있었어. 진짜. 최고다.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이건 진짜 합성이다. 이건 좀 심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에요, 진짜. 한 요 정도? 아니야, 근데 요 정도 우리가 정도? 본 거의 전체가 정도? 이 정도야. 이걸 다 모아놨네, 한 곳에다가. 아, 그것까지는 아니야. 언니가 말씀하신 말이 맞다. How are you this morning? Oh, good. So good. You had a good sleep? Yeah. Yeah. Hi. Oh, that's good. Hi. Wow, beautiful. Can I take video? Oh, good. So you're ready for some breakfast? Yeah. 아침에 이렇게 근사하게 차려주셨어요. 이거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아주 아주 예쁘고 friendly한 집이었습니다. 진짜 바깥 외부도 너무 예쁜데 내부도 너무너무 예뻤어요. 깔끔하고 뷰가 장난이 아니지요. 약간 제가 앉으면 부러지게 생겼는데요. 그래도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저기요, 남의 집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감성 아닙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지금 너무 좋아요. 어머, 지금 밖에서 주무시다가 지금 집 돌아갔어요. 남의 집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너무 좋아요, 여기. 여기서 살래요. 별거 좋아하는 여기는 다우포입니다. 와, 원폴에 산불이다. 산불. 에헤? 저기에 포리넌이 있고요. 이제 저거 하면 벗겨졌네. 넣으면 만불? 넣으면 만불 정도. 아. 대박. 근데 넣었는데 어떻게 알아? 그래서 Congratulations. 진짜 앵글에 나 오늘 해봐. 난 절대 못해. 원래 아예 못하는 사람이 뭐 무식하게 해야 하나가 된다 걸린다. 지금 나한테 무식하다고 했니? 저희가 타우포구스에 왔는데요.
저 이때까지 본 데카포 호수 막 이런 걸 본 걸 생각하면 푸카키 호수 푸카키 호수를 본 걸 생각하면 여긴 진짜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요. 색깔도 좀 날씨도 흐린데 근데 데카포 그런 데는 날씨 흐려도 맞아. 옥색이었는데 여기는 그냥 호수 호수 태화강 보는 거 같아. 아 그렇지 태화강이 너무 비슷해. 그러니까 여행한다면 뉴질랜드 여행한다면 북섬을 먼저 한번 보고 남섬을 가야 오는 게 진짜 더 크게 감동을 맞아. 느낄 수 있어. 북섬에서 우와 이랬는데 그치, 남섬에서 그치. 우와 우린 너무 남섬에서 우와 하다가 북섬 보니까 감흥이 없어. 그렇습니다. 우리만 그러는 걸 수도 있겠지만 뿅. 공기가 우리 삼키고 있어. 연기야 와.